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 측에서는 공작을 잘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 그동안 뭐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갖고 선거 3일 전에 전격적으로 퍼뜨려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마치 윤석열 이 당시 후보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나중에 돌통이 나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이 공작이 많다, 거짓말도 많이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였던 이낙연이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재명의 현실적인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 이낙연 측에게 공작을 한 걸로 보이는 포스터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어서 이거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마치 자 이 유재석이나 손흥민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임영웅, 뭐 블랙핑크, BTS까지 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낙연 신당 국민이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은 자 그야말로 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고 하니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이낙연 지지자 이낙연을 타격 주기 위해서 자 문제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이낙연 신당 국민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유명한 이 인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손흥민 뭐 유재석까지 블랙핑크 자 BTS 뭐 이런 그 문재인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자 이런 모임인데 거기 보면은 이 밑에는 이렇게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이게 말하자면은 그 민주주의의 이 실천 행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실천 행동 이게 말하자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문재인과 이런 사람이 지지한다는 겁니다. 문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이낙연 캠프에 이낙연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연아, 뭐 이명윤 등이 이낙연 대표의 신당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포스터인데 이게 이제 이 하단에는 친 이낙연계 모임의 로고가 박혀 있지만 그러나 해당 모임 측은 포스터 제작 사실을 부인하면서 친명계의 음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음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같은 캠프 안에, 진영 안에, 같은 정당 안에 자 친명 반명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게 반명에 이재명을 겨냥해가지고 공작을 했다는 비판입니다. 자 여러 온라인상에서는 이낙연의 신당 창단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재인과 아이유, 방탄소년단과 뉴진스, 유재석, 손흥민, 임영웅, 뭐 김연아, 블랙핑크 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이낙연과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들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포스터 문구로는 양당 체제 이낙연이 바꿉니다 이렇게 돼 있거나 자 이낙연 신당 국민이 원합니다 또는 국민이 원하면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없는 민주당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난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초상권이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은데 내 명예 훼손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낙연 쪽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이낙연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이 포스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터가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네티즌들은 이낙연과 무관한 유명인들을 마치 자신들이 지지자인 것처럼 그려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포스터에 나온 유명인들이 고소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고도의 안티 아니냐 또 초상권 시비 붙을 텐데 설마 아기를 갖고 누군가가 일부러 맞는 것 같아 이런 앵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실천 행동 측은 이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배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웹자본은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의 허위 조작 정보 유포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웹자본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그동안 반복해서 문재인 지지자 또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를 사칭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치권 원외 인사들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 봐라 지금 이낙연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이재명계를 결집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낙연이 이런 바람직한 짓을 한다라고 해서 공격할 빌미를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해당 이 트위터의 사용자가 고도의 이낙연 안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지난 1월 달에는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문파가 이 문파는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문파가 개딸의 오뎅 국물을 부어가지고 사도 화상을 입혔다 하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당시 이 문파 문골 오소리를 자처하는 인물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퍼뜨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화상은 근육과 지방층, 힘줄과 뼈, 심지어 골 조직까지 손상 입게 하는 이 수준입니다. 오뎅 국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당일 인근 경찰과 소방에도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이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해당 주장은 이른바 개딸발 가짜 뉴스로 온라인에서 결론이 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지금 이 이재명 신당을 국민이 지지한다 이렇게 자 이게 개딸들이 만들어 가지고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재명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낙연에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낙연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걸 자 이낙연이 자기 지지를 위해서 이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나 또는 유명인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걸 동원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머리를 두 번 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이낙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한 사람 들어오니까 온갖 게 다 지금 헝클어지고 오염되고 뒤집어지고 그러니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너무나 아주 추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빨리 이재명을 구속하고 격리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텐데 계속해서 이재명은 자기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 범죄자들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자 공천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냈다가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의찬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이 특보.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이재명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런 인물들이 대거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정치판이 개판이 되고 있는데 더더욱더 이재명의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판은 그냥 조폭 집단 비슷하게 바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재명을 구속하라 하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